성경 맥잡기 10째 시간, 창세기로는 6째 시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6장 이후로 이제 살펴볼 텐데, 창세기 6장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장이다. 근데 너무 중요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마 이거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몇 구절은 제가 직접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일단 설명을 하고 전체적인 구절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아 시대가 됐어요. 자, 구약은 어떻게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여기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가 출생할 때까지 한 1000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한 500년쯤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1500년쯤 된 거예요. 아담부터 한 1500년쯤 됐어요. 자, 이 시대에 드디어 사람들이 지면에서 막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그들에게 딸들이 이제 태어났어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사람들의 딸들을 봤어요.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100%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저 사람하고 결혼할래 하면 100% 결혼한 거예요. 저 여자하고 저 여자하고 저 여자하고 해야 되겠다 하면 100% 결혼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주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 120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성경 앞뒤 문맥으로 가서 보면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120년 동안 노아의 가족 8명 제외하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120년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노아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자이언트가 있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때뿐만 아니라 노아 뒤에도 있었는데, 어느 때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의,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도 있었고, 노아 홍수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그래서 거인들을 창출해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다 뭐예요? 맨으로 돼 있어요. 명성 있는 자들, 리나운 맨이에요. 이게 여자는 없어요. 다 남자 거인들만 이렇게 탄생이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대에 여러분이 가셔서 그리스 로마 신화, 특히 요새 뭐 영화들 가서 뭐 타이탄 이런 거 나오잖아요. 타이탄이 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합해서 거인 나온 그게 타이탄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단군, 뭐 박혁거세, 뭐 김수로 이런 거다 보면 다 무언가, 그렇죠? 예, 이렇게 돼갖고 엄청난 무슨 괴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고, 그리스 로마 신화로 얘기하면 헤라클레스, 알죠? 뭐 거인 이렇게 하고, 이런 종족들이 이제 땅에 태어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이렇게 해서 거인 종족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사악한 게 엄청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 100%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세 지말에 다다랐다 지금 얘기해서, 좀 있으면 아마 6월 6일인가 언제 여기 서울시청 앞에 다 빨개벗고 지금 남자들 나와서 동성애 퍼레이드 할 거예요. 그렇죠? 퀴어 뭐 해갖고 지금 온다고 6월 5일인가. 그렇죠?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이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악한 일들을 하는데, 지금 퀴어라고, 퀴어 퍼레이드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이 다 허용해서, 그래서 지금 하게 돼요. 자. 이 엄청나게 지저분한 그런 생각하는 모든 게 얼마나 악해요. 근데 그 당시보다는 지금 덜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100% 악했다고, 이게 100%. 100%. 그래서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죠? 이런 모든 걸 내가 다 멸해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보세요. 은혜가 나와. 여기 처음으로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거야? 그냥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서 생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모든 게다 악한 그 시절에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누가 나오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 경건한 셋의 후손이다. 그럼 사람의 딸은 누구냐?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사람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이 결혼하니까 자이언트가 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경건치 못한 죄인이야. 어떤 사람 경건한 그리스도였냐. 둘이 결혼했더니 3.5m 거인이 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사람이 만든 그런 이론이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서 욥기 가서 보겠어요. 욥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욥기 1장. 욥기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하나님의 셋째 하늘 거기 왕좌 앞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자신을 보이려 하나님 앞에 왔는데 누구도 왔어요? 사탄도 와서 하나님하고 대화해서 욥에게 저주를 내리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이거 보실 때 누구로 보이세요? 그렇죠. 천사예요. 이건 천사. 그렇죠? 천사요. 자, 2장 1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 하는 사탄도 그래. 무슨 얘기예요? 천사예요. 그렇죠? 욥기 3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하나님이 온 우주공간과 땅과 이 모든 걸 만들 때 그때 거기 가서 보니까 어느 때 새벽벌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그리고 여기 가면 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거 지을 때 너무 훌륭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예요. 여러분 그냥 가서 아무 편견 없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서 사람의 딸들을 취했더니 자이언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이언트. 예, 거인 종족이 생겼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금 구약이죠. 그렇죠? 구약은 원래 누구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유대인들의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다룬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 있어요. 요세푸스가 지은 유대인들의 기원에 관한 그 책에 가서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주석을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창세기 6장 거기 주석을 가서 보면 정통파 유대인들이 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그렇게 다 적어놨어요. 천사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의 딸 이게 경건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예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간과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천사들이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또 될 수가 있어요? 경건한 셋의 후손이 어디 남아있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는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아만 남고 그럼 나머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은 다 죽었는데 어디서 이와 같은 결합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예,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거인이 있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거인 얘기하니까 이거는 진짜 거인이 아니라 영적인 거인을 이야기하는 거다. 스피리추얼 자이언트. 아니에요. 피지컬 자이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키가 3.5m 되는 자이언트지 영적으로 키 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창세기 가서 보시면 홍수 이후에 여러 종류의 거인이 등장합니다. 거인족이 창세기 14장 5절에 M족성. M족속이 나와요. 14장 5절에 수수족속, 그 다음에 신명기 2장에 안악족속,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5절에 르바족속,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20절에 삼슴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거인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무엘기상 17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의 키가 적어도 3.3m. 그 다음에 모세 당시에 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거인이 살았어요. 바산의 왕이었는데 침대 길이가 4.2m. 그러면 뭐 베개 두고 이렇게 좀 두면 대충 3.5m는 되겠죠? 네, 이러한 거인들이 살던 그런 때가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역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가서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유다서는 한 장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다서 1장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유다서 5절에서 7절 읽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거기 가서 보니까 6절에 하나님이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는 신분이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인데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미국 사람이 나타나는 건 낯선 육체가 아니에요. 이건 다 볼 수 있는 육체지. 근데 낯설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는 이거는 딱 보기만 해도 이건 낯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단순히 남자를 범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멋있는 이 남자들이 나타난 거라,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남자들이 우리가 저들을 알리라 해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생기거든요. 낯선 육체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 이상한 색이라 그래서 색이 좀 이상한 종류가 나타난 걸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상한 색이 아니고 낯선 육체예요. Strange flesh가 나타났다면 이상한 육체가, 벌써 보기에도 이거는 사람과는 다르게 생긴 엄청나게 멋있는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가서 보면 베드로후서 2장 거기에도 같은 말씀이 이제 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로 넘겨져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는데 그 일이 옛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누구의 노아 때 이루어졌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처음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 천사들이 있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모든 정통파 유대인뿐만 아니라 초대 베드로라든지 유다라든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천사라고 믿었어요. 그런 가운데 변화가 생긴 게 언제냐, AD 350년경에 로마 카톨릭교회 모든 교리를 확립해 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시, City of God, 보통 우리가 신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도시라는 그와 같은 책을 지으면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 그 다음에 사람들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론을 처음으로 이 기독교 세상에 만들어서 그래서 제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로 마르틴 루터가 등장할 때까지 근한 12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가 열리면서 어거스틴이 만들어준 지옥, 연옥론, 마리아론 이런 걸 가지고 천주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체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엄청 핍박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다. 계속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가운데 마르틴 루터가 나오고 요한 칼빈이 나오고 다 나왔는데 다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그 나온 사람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해요. 그 프로테스탄트는 다 신학을, 카톨릭 신학을 따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똑같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 성경신자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헨리 모리스 아시죠? 미국의 창조과학회 이런 거 창시하신 분이 바이블 빌리버거든요.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그분이 쓴 창세기 주석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이 바이블 빌리버들은 뭐 거침없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 모든 것과 유대인들의 모든 그와 같은 이 기록을 살펴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사가 되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시대가 어느 때와 비슷하다 그래요?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느 형제 이름이 다니엘인데 보니까 다니엘서 2장 43절 가서 보면 이 세상 맨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보면 쇠왕국이 이루어져요. 쇠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쇠왕국은 맨 끝에 가면 쇠하고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씨하고 섞으니까 사람들의 씨는 아니죠. 맞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존재들이 내려와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씨하고 섞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사람들의 씨는 아니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 천년왕국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어떤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다니엘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맥잡기 다 들었으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첫 3년만 끝나고 마지막 3년만 되게 될 때 저 지옥 무적행이라고 하는 데서 메뚜기들이 올라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영들이 올라와서 사람들 위에 타고 다니고 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3년 반 끝난 다음에 하늘에 용이 쫓겨나면서 용과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 3분의 1이 땅에까지 쫓겨났다. 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돼 있죠? 땅에까지, 천사들이 땅에까지 쫓겨나서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이와 같이 예, 사람들의 딸들을 취했던 그와 같은 엄청나게 사악한 그런 일이 7년 환란기 뒷부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가서 보세요. 그들 누군지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들의 씨는 아니에요. 사람들의 씨가 아닌 어떤 존재들이 사람들의 씨하고 결합을 하는데 근데 쇠와 진흙이 달라붙지 못하는 것처럼 100%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가 나온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여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연대기를 지금부터 가서 한번 잘 가서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설명해 줬지만 맥잡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대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연대기 가서 보면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 지금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4000년은 어떻게 나누라 그랬어요? 아담부터 노아 한번 가서 보세요. 노아 여기 탄생된 거 이렇게 가서 보면 대충 BC 3000년 조금 지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BC 4004년경에 창조가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1000년쯤 지나면 노아가 출생해요. 노아로부터 한 1000년쯤 지나서 그 밑에 있는 거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맞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한 1000년쯤 이제 지나게 되면 여기 그림에는 예, 안 나와 있지만 누가 나오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들어있어요. 자, 이 그림을 가만히 여러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보셔야 돼요. 자, 아담이 몇 년을 살았어요? 거기 다 답이 나와 있죠. 930년을 살았습니다. 자, 아담이 살 때 누가 살았냐 하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같이 살았어요. 저 밑에 라멕 보이시죠? 그렇죠? 보여요? 예. 그러면은 노아가 홍수 이야기도 듣고 다 들었을 텐데 아버지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한테 들을 수 있었어요? 아담한테. 아, 창조 이야기. 창조. 그렇죠?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예, 이래서 쫓겨나고 한 얘기를 누구한테 직접 들을 수 있어요? 예, 여기 아담에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들을 수 있었다. 알겠죠? 자, 이 밑으로 내려와서 라멕 다음에 라멕하고 겹치는 거 가서 보면 셈이 라멕하고 같이 살았죠? 노아의 아들 셈하고 라멕이 겹치죠? 보여요? 예. 네. 그러면 노아의 아들 셈은 라멕한테 한번 이야기 듣고 라멕은 아담한테 한번 이야기 들으면 셈은 요거 두 번만 걸치면 아담으로부터 직접 듣는 거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셈이 또 어느 때까지 살았냐? 여러분이 그림 가서 보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저 위에 둘째 그림 가서 보면 아브라함 밑으로 쭉 내리면 셈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삽니까? 아,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어요, 셈이. 또, 그 다음에 이삭도 셈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예요? 2000년이에요, 2000년. 한번 가서 보세요. BC 2000년쯤 거기까지 몇 세대? 세 세대나 네 세대 이게 거치는 동안에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아담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같으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한 세대가 한 30년 되면 30 해갖고 70세 되고 올라가는 그런 얘기를 전수가 돼서 내려오면 그 안에 거짓말도 들어가고 뭐가 해서 막 과장이 되고 이럴 텐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자 이삭이 창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세 세대만 올라가면 그러면 듣는 거예요. 같이 살았으니까 왜 그래 수명이 900세 이상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저 위에 올라갔다가 그러고선 다시 내려오는데 누구를 만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요?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맞습니까?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잖아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 멜기세덱이 셈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같이 살았잖아요, 지금. 같이. 알겠죠? 셈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연대기에 남아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그래야 문제가 이제 잘 예, 섞이지 않고 이제 풀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연대기 그림을 나중에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야기를 이제 제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천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유튜브에 가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이렇게 이제 가서 예,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 창세기 강의 23, 24 이렇게 해서 제 이름 넣고 유튜브 치면 그러면 창세기 강의 여기 한 절 한 절 한 절 다 설명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좀 더 자세히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은 예, 창세기 강의를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이제 14절부터 8장 22절까지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6장 14에서 16 가서 보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고펠나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300큐빗, 50큐빗, 그다음에 30큐빗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뭐냐? 아크로 돼 있어요. 괴예요, 괴. 알겠죠? 배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괴짝을 만들려는 거. 사각괴짝 알죠, 여러분? 그게 영어로 아크예요. 아크. 아크는 배가 아니고 원래 괴짝을 만들라는 거예요. 단순히 배처럼 왔다 갔다 하면 항해하는 그런 이런 그 운송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홍수가 있는 동안 그냥 떠만 있으면 되는 괴짝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죠? 그게 아크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다. 예, 그래서 배는 가서 보니까 3층으로 구성됐고, 예, 그 다음에 옆에 문이 있었고, 위에 이제 지붕에 창문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1큐빗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45에서 50cm인데, 45cm라고 이제 했을 때, 방주의 크기가 얼마냐? 길이가 135m, 그 다음에 너비가 22.5, 높이가 13.5m. 13.5m 하면 아파트가 한 3m 정도 되니까 한 4층, 여기서 4층에서 5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에, 예, 그 다음에 너비가 그거에 한 2배 정도 이렇게 되고, 길이가 135m, 축구장 길이가 105m예요. 축구장 길이가 105m, 폭이 68m니까, 여러분 축구장 많았고, 폭은 그거에 한 3분의 1보다 조금 더 많고, 높이는 아파트 한 4, 5층 되는 그러한 괴짝을 하나님이 긴 거를 만들려고 한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7에서 19절 가서 보니까, 보라, 나곤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는다는 거. 여기 나와 있는 땅은 earth로 돼 있어요. 랜드가 아니라 earth예요. 그러니까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게 다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홍수는 말 그대로 지구 전체를 덮는 홍수였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 조금 좀 이래 홍수에 관한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가서 찾아보시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다 온 세상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큰 그런 민족,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뭐 인디안들 이런 데 가서 보면 다 홍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바빌론 문화도 마찬가지고 수메르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집트, 그 다음에 갈대아, 페니키아, 그 다음에 그리스, 중국 사람들의 그와 같은 고대 이야기를 가서 보면 다 홍수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를 두 가지로 사용해요. 하나님이 120년 동안 오랫동안 참았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은 노아 당시의 그 사악함, 그걸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올 때 노아 시대에 이 거인 종족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악하게 굴 때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동성애다 뭐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감사한 일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7년 환란기, 그 엄청난 것과 같은 환란기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어떻게 공중으로 휴거가 돼서 올라가게 돼요. 이게 환란 전 휴거라고 하는 복된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창세기 이제 6장은 그 얘기가 나와 있고, 이제 7장에 가서 보니까 7장에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 노아가 600세였더라. 그래서 지구의 전체를 덮는 그와 같은 홍수가 임할 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600세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75세다. 모든 걸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예. 자, 이런 내용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창세기 7장 7절 가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7절에 노아가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으니 총 몇 명이 들어간 거예요? 예, 네, 8명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배를 표현할 때 작은 배는 배주자를 사용해요. 배주. 옆에 가서 보시면 배주. 큰 배를 얘기할 땐 배선을 사용하는데, 배선은 배주에다가 팔자가 있고 입이 밑에 있는 게 그게 배선자예요. 무슨 얘기예요? 큰 배는 8개 입이 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그렇죠? 식구. 몇 식구냐 니네 식구. 식구 얘기할 때 먹는 입이 몇 개냐. 그런 얘기. 그게 그 얘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러면 먹는 입이 8개가 탔어요. 그렇게 된 배를, 그렇게 큰 배는 뭐라고 불러요? 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배선자를 쓰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배선. 배선. 예, 그래서 배선은 주에다가 팔자에다가 입이 구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다. 의. 노아가 의를 찾았다. 의. 의는 양자에다가, 그렇죠? 예, 여기 가면 양 밑에 나, 아자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많이 알면 좋아요. 양 밑에 내가 있으면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양 밑에, 램 밑에 내가 있으면 의롭다고, 이렇게 의의를 성경이, 이 한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다 아까 얘기한 한자에 담긴 창세기 발견이라는 그 책 안에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영어로 다, 물론 이민 간 중국 사람이 놀라운 걸 발견하고는, 그러고는 영어로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한 거를 지금 한국 사람이 다시 미션하우스에 번역을 한 거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읽으면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한자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의 기록들하고 딱딱 이렇게 맞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노아의 홍수 때 비가 40일 왔는데, 비가 40일 온다 그래갖고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묻히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7장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노아의 생애에서 600제 해 둘째 달,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비만 온 게 아니라 비는 조금 온 거고 뭐가 있어요?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다 터졌어요. 바닷속에 있던 기품의 모든 샘, 지하수가 다 분출해요. 모든이 뜨는 거, 모든. 개혁성경에 모든이 빠져 있어요. 모든 게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지하수에 있는 게 다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하늘의 창들. 이 하늘의 창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하늘에서 엄청나게 비가 40일 동안 내려서,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성경에는 이 우박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님이 하늘에 모아두는 곳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곳간이 열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열려서,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고 밑에서 분출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온 땅을 덮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온 땅이
아열대 기후이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추기 기울어지고 하면서 사계절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서 추기 기울어서 사계절이 생기면서 저 북쪽에 또 남쪽에 뭐가 생겼어요? 얼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베리아에 가면 매머드가 묻혀 있어요. 코끼리 큰 게 묻혀 있어요. 그 매머드의 배를 가르면 그 안에 풀이 녹색 풀이 지금 가득 들어있다. 여러분 코끼리가 추운 데 삽니까? 더운 데 삽니까? 어디 살아요? 더운 데 살죠? 그렇죠? 그렇죠? 아우 그 매머드가 아마 뭐 좀 하려고 아프리카나 어디 더운 데서 시베리아로 걸어간 거 아니겠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갑자기 얼은 거예요. 갑자기 얼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기도 다 기후가 어땠다는 거예요. 열대 지방이 돼서, 그렇죠? 코끼리가 다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근데 계절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의 축이 돌면서 이렇게 휘면서 그래서 어떻게 사계절이 생기면서 급격하게 거기가 얼어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순식간에 거기 있는 매머들이 다 몽땅 화석으로 이 얼음에 갇히는. 그래서 지금 코끼리 부활, 매머드 부활시켜야 되겠다. 그거 지금 프로젝트 하잖아요. 유전자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살려놓으면 지금 매머드 만들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다 그 시베리아 매머드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매머드가 다 거길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걸어서 올라가서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살던 매머드가 얼음판에 지금 갇혀 있는 거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는 계절, 이 모든 게 기후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7장 19절 가서 보니까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침으로 온 하늘나라에 있던 모든 높은 산이 덮였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덮였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덮였냐?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침으로 온 하늘 아래에 있던 모든 높은 산이 덮이고 물들이 불어서 15큐빗 위로 올라갔다는 거야. 세상에 가장 높았던 그 산보다 15큐빗 위로 해서 모두가 다 잠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1절.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 콧구멍에 숨이 있는 그런 모든 육체, 날아다니는 이 날짐승, 뭐만 남았어요? 바다에 사는 것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장 23절 가서 보니까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7장 24절 가서 보니까 물들이 150일 동안 그렇게 꽉 온 세상 모든 걸 다 채운 이후로 150일 동안 이 땅에 물이 이렇게 차여 있었으니 콧구멍에 숨이 있는 거 이거는 하나도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노아의 홍수의 몇 가지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홍수 때 나왔던 그 물이 어딘가 있어서 이 땅을 다 덮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물이 있냐 지금 이 지구에? 지금도 있어요. 땅을 평평하게 하고 바다의 물을 그리고 거기다 다 이 땅 위에다가 덮잖아요. 높이가 얼마쯤? 2.7km 되는 그런 물로 이 땅 위를 다 채울 수 있어요. 지금 있는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바닷물을 가져다 넣으면 2.7km, 알겠죠? 2.7km를 채울 수 있다. 지금 있는 물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그러면 방주가 그게 그렇게 괴짝처럼 생긴 게 그게 어떻게 그걸 견뎠겠느냐. 그래서 그 실험을 누가 했어요? 한국의 선박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한국의 대덕에 있는 선박연구소에서 지금 노아의 홍수에 나와 있는 그 방주 크기를 가지고 해서 풍랑 치고 이런 모든 걸 했는데 어떻게 가장 적합한 구조라는 거예요. 가장 적합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과학 잡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홍수가 있었으면은 홍수 때 도망가지 못하거나 해서 물이 덮치니까 뭐가 생겼겠어요? 화석이 생겼겠죠. 화석은 어떻게 생기느냐? 물고기가 어디에 갇혀서 서서히 변화되면 화석 안 생겨요.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있는데 갑자기 와서 덮치니까 그래서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화석이 전 세계 곳곳에 널려 있어요. 엄청난 이런 물고기들이라든지 이 짐승이라든지 갇혀 있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지구의 고지대에 바닷물고기의 화석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에베레스트 산에 가잖아요. 조개 껍질이 있다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이해하시겠어요? 왜 조개 껍질이 있을까? 여러분이 가서 생각해 보세요. 조개가 기어 올라갔는지. 그건 뭐 여러분이 가서 생각을 하시라고. 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조개 껍질이 있을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구의 구성물은 90%가 화성암, 마그마가 식어서 된 건데, 이상하게 지표면은 75%가 퇴적암이에요. 아시겠죠? 지구 전체는 마그마가 굳어서 생긴 걸로 이렇게 그런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지구 껍데기만 75%가 퇴적암이다. 뭐예요? 뭔가가 퇴적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지구 내륙에 소금바다가 있어요. 여러분이 미국의 유타주에 가면 솔트레이크가 있어요. 솔트레이크가 어느 정도 크냐? 한국이 면적이 98,000제곱킬로미터인데 미국의 그 솔트레이크가 4,400. 그래서 내가 솔트레이크 가서 직접 가서 손으로 다 이게 얼마나 짠가 먹어봤잖아요. 먹어봤더니 엄청 짜요. 왜 그러면 이 안에 내륙 안에 바다가 이렇게 들어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어떻게 기어 올라갔나? 세상에서 가장 큰 이러한 염해가 이 안에 내륙 안에 있는 게 카스피해예요. 카스피해는 그거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그게 내륙에 들어 있어요. 크기가 어느 정도냐? 37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의 4배 정도 되는 게 바다예요. 바다가 안에 들어 있다고 이 내륙 안에 무슨 얘기예요? 한때 내륙 안이 다 바다로 잠겼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네. 우리 주변에 이런 증거들이 널리 깔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러면 호주 캥거루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넣으려면 두 마리씩 넣었대는데 캥거루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오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성경 가서 보면 창세기 10장, 11장 넘어가면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벨렉의 때에 지구가 갈라졌다고 기록이 돼 있어. 그 전까지는 어때요? 랜드매스 전체가 한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구본을 가져다가 가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뭉치면 한 덩어리로 돼 있다고. 그 한 덩어리의 중심이 어디예요? 팔레스타인이에요. 중동이에요.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이 있던 그런 지역이고 거기가 중심지다 하는 거. 지구본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대륙을 모아보시라. 그럼 딱 하나로 모여요. 그래서 캥거루도 같은 대륙에 살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두 마리씩 데리고 가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공룡은 어떻게 됩니까? 아유, 크기가 뭐 엄청나게 크고 잘못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공룡은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을까? 몇째 날에? 그렇죠. 여섯째 날에 짐승 만드셨으니까 공룡도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룡이 아무리 커도 새끼는 다 작아요. 아무리 커도 새끼는 다 작습니다. 여기서 보통 공룡이 사이즈가 얼마냐? 양 크기예요. 양. 보통의 그런 공룡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두 마리씩 집어넣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누가 살아요? 욥이 살아요. 욥. 욥이 살던 그 시대에 욥기 38, 39, 40 거기 가서 보면 뭐가 나와요? 공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베헤못이라는 그런 공룡이 거기 나와요. 욥하고 같이 살았다고 공룡이. 그래서 그런 기적 이런 일들이 이 미국 사람들 그 화석의 증거 가서 보면 공룡하고 사람 발자국이 같이 찍혀 있는 게 있다. 같이 놀던 그런 시절 있었다는 이 팔룩스 리버 거기 가면 공룡 발자국하고 텍사스에 있는 거예요. 사람 발자국이 같이 찍혀 있어요. 같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모든 거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유튜브에 가셔서 공룡 바로 알기 1, 2 있으니까 가서 여러분 보도록 하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창세기 강의 24를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제 끝날 때 어떤 일이 생겼냐. 8장 2절에 하나님이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비가 그쳤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세 가지 요소예요. 어떤 게 기품의 물, 그 다음에 하늘의 창, 그 다음에 비.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홍수를 만드셨고, 홍수를 그치게 할 때도 이 세 개를 하나님이 이렇게 잠가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날 때 배가 어디 가서 머물렀냐. 8장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7월 17일에 유대인들은 달력이 바뀝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가서 보시면 유월절 사건이 생겨요. 유월절 사건 생길 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달력을 바꿔라. 너희의 7월은 이제 1월이 되고 1월은 7월이 되도록 6개월을 하나님이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7월 17일은 새로 바뀐 달력으로 보면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7일이에요. 1월, 유대인들의 1월 17일. 1월 17일이 뭐예요?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1월 17일이 부활, 초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다. 말 그대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는 그런 날이 여기 7월 17일이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머물렀다 그래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랏은 이름이 거룩한 땅 이걸 뜻하고 있고 아시리아어로는 가서 보면 우라루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라루트. 그래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의 이와 같은 그 고대 역사를 가서 보면 우라루트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 나와요.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산을 노아의 산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어디에 있냐? 터키하고 이란의 경계에 있어요. 높이가 5200m 되는. 그래서 지난 한 100년, 150년 동안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이와 같은 방주를 발견했다는 그런 기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터키 정부가 들어가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세상에 공개는 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라 할까 인공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촬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다. 근데 5천 몇백 미터에 눈이 쌓여있고 이렇게 되면 찾지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발견된 것 같은 뭐 역사적 기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례도 있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8장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 이제 하면서 노아와 그의 이 아들들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이제 9장을 가서 창세기 9장에 가서 노아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구출하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노아 언약이다 그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9장 1절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거 원래 누구에게 준 명령이에요? 아담에게 준 거하고 똑같은 명령을 줍니다. 똑같은 명령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누구에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담과 노아를 비교해 봅니다. 땅의 소유자예요. 아담과 노아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어요. 이 두 사람에게는 이름이 알려진 세 아들이 있어요. 아담에게는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과 그 다음에 셋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 아들들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아담의 경우는 셋이 그리스도의 예표고 노아의 경우에는 셈이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하나는 적그리스도 마귀의 예표예요. 하나가 누구예요? 가인이 나오고 하나는 함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가인과 그 다음에 이 가나안, 함에게서 나오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죄를 졌는데 빨개벗고 이렇게 있다가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과 이 노아가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다. 자, 9장 3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육식을 허락하세요. 그 전까지는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다 채식만 했어요. 호랑이도 채식만 하고 사자도 채식만 하고 드디어 9장 3절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된다.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줬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4절에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피는. 그렇죠? 4절 그 말씀을 하면서 뭘 얘기하는?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이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한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형 제도를 온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존엄성이 들어있는데 이런 사람을 사람이 죽이면 그러면 반드시 내가 피를 요구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사형 제도를 그 이후에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사형제도를 집행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사형 집행하는 거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고 20명을 죽인 그 사람의 인권이 죽임당한 사람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 죽임당한 사람들의 인권은 별거 없고 이 사람 죽이면은 이 사람의 인권이 무너지지 않나 이거 주장하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대로 지어진 그 사람을 마음대로 죽인 그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온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동성애, 사형 집행 그런 거 안 하는 거 그렇죠? 이런 일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사람이 지금 전체적으로 대항하는 말 그대로 노아 시대로 우리가 지금 점점 접어들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피 이야기예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거다. 피.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아벨의 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 피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피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 징표를 이제 주세요. 9장 13절에서 17절 다시는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게 돼서 무지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는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로 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8절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에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갑자기 누가 하나 튀어나오죠? 누가 튀어나와요? 9장 18절에 갑자기 누가 나와요? 함이 나오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함의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가나안이에요. 저 땅이 가나안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이. 왜 그래? 가나안에게 준 땅이 원래가 거기 살던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이라는 게 원래 나쁜 뜻이에요. 원래는 가나안이 차지하던 그런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나안 땅이 된 겁니다. 가나안이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다. 그래서 함에게서 나온 가나안이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고 9장 19절 가서 보니까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졌다.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야기가 이제 끝난 다음에 그래서 가서 보면 함은 주로 아프리카하고 중동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셈은 지금 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야벳은 유럽과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야벳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9장 25절에 가서 보면 노아가 술 취했다가 창피당하고 그러고서 노아가 깨어난 다음에 저주하는 내용이 9장 25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노아의 벌거벗은 것은 누가 봤어요? 함이 봤잖아요. 근데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누가 지금 저주를 받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하여튼 가나안이 무언가 악한 일을 한 뭔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시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얘기하시고 스가랴서 맨 끝장에 가서 보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가나안. 네, 그런 걸 기억하시면 이제 됩니다. 9장 26절에 가서 보면 셈이 복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고 셈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9장 27절에는 야벳이 셈 때문에 복을 받는다. 지금 뭐 물질 뭐 이런 것들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지만 지혜와 이런 모든 근본은 다 셈 때문에 생긴 거예요. 메시아가 셈족이에요? 야벳족이에요? 셈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은 셈족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셈족으로 말미암아 야벳이 창대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벳이 형이에요. 그 다음이 셈입니다. 그 다음에 함이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미국에 가면 이집트에서 공부하러 온 애들도 많이 있어요. 이집트로 해서 이민 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 중에도 읽을 때마다 이집트가 나오면 이집트는 성경에서 다 부정적이죠. 그렇죠? 이집트는 다 나쁘게 돼 있잖아요. 성경 가서 보면.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 얼마나 이 성경 읽을 때 그렇죠. 짜증나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셈이다, 함이다, 야벳이다 이런 구분이 없다. 종이다, 자유인이다 이런 구분이 없어요. 유대인이다, 이방이다 구분이 없어요. 이집트 사람이다, 여기 우리 한국 사람이다 아무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여기 이 함에게서 나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 미스라임이 세운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함의 나라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귀를 섬긴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를 섬겨요.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상들이 마귀 이런 걸 섬기다 보니까 이 후예들이 지금도 이와 같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억울한 것과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 그런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아는 창세기 9장 28에서 29절 와서 보니까 950세까지 살았다. 무드셀라가 969세, 야렛이 962세, 그 다음에 노아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긴 그러한 생애를 허락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바로 죽은 뒤 2년 지나서 아브라함이 출생해요. 그래서 노아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 마지막으로 노아는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에 모여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도 노아가 두 눈으로 봤어요. 또 노아가 이집트 땅에 피라미드,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가 지금 서 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세우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세울 때 누가 나타나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의 저 이라크 있는 지역에다가 엄청나게 큰 바벨탑을 세우는 것도 노아가 살아서 눈으로 봤던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역사를 여러분이 보셔야지 전설의 무슨 인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창세기 9장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 이게 대충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못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 또 저와 여러분의 부활 믿는 게 그게 불가능해요 거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의 갈등이 지난 6천 년 동안 이렇게 온 세상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올바른 것과 같은 역사관을 가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도 우리에게 진리로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올바른 그런 관을 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숙제를 내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 번만 읽고 오셔라. 가르쳐 드렸으니까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